실무 가가지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시면 1년 6개월 안에는 707 대원이 되실 수 있겠네요. 26 전에는 되실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뭐 지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오늘은 강철부대 참가자이자 전직 SDT 특수요원으로서 일을 하신 우리 강준님 모시게 되었는데요. 특전사를 지원을 한 건 있었습니다. 밖에서 는 경찰, 이제 군 안에서는 헌병. 예. 아, 우리 또 707분들이. 네, 707분들이. 혹시 뭐 타군 위탁 교육이라든지 뭐 타군과 교류하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? 아, 있습니다. 물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가는 뭐 그런 교육은 아닌데. 네. 이제 707. 네. 예. 분들과 이제 같이 네. 또 훈련을 하는 그런 대테러 교육이 또 따로 있어요. 아, 대테러 교육을 707분들한테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가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강준이 혹시 갔다 오셨나요? 아, 저는 이제 부대에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네. 못 갔는데 네.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교육을 가게 되면 이 초동 조치에 관한 뭐 그런 교육을 조금 심화적으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네. 그때가 이제 707 분들과 같이 네. 얼굴도 보고 네. 좀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. 그럼 이제 그 SDT라는 게 자대 배치 받고 이제 팀원으로서 운영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한 팀에 보통 몇 명이 운영되죠? 보통 이제 8명. 아, 8명 한 팀. 네, 맞습니다. 그럼 8명이 뭐 세부 특기라든지 각자 역할 같은 게 있나요? 저희는 이제 딱 세 개조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팀이 이루어지는데 네. 돌격조, 네. 그다음에 지원조, 네. 그다음에 저격조. 예. 이렇게 이제 세 팀으로 이제 나눠서 네.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팀원들도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SDT로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나요? 아, 이제 저희가 가끔씩 네. 헬기 리페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군생활 할 때 딱 한 번 해 봤는데 네. 헬기 리페를 할 때 이제 생명 수당이 또 한 번 그렇게 한 번 헷 건바이건으로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SDT 대원으로서는 따로 수당이 없는 거네요. 없습니다. 일반 육군 병장 월급인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냥 육군 병장 월급이고 따로 이제 예. 그런 헬기 리페를 한다든지 네. 아니면은 뭐 공수를 뭐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생명 수당이 건바이건으로 이제 건바이건 그럼 SDT 분들은 뭐 병이든 부사가 있는 장교분들이든 네. 전역하시고 나서 혹시 진로가 어떻게 되시나요? SDT 요원이 되시면 소방하고 네. 이제 경찰 쪽에 이제 예. 이런 특채라든지 지원 자격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아, 예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네.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병사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예. 전문화사로 예.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시면 특채로 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예. 뭐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당시에는 한 18개월 이상 네. 근무를 하면 네. SDT로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네. 1년 6개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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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경찰 특공대로 네. 특채로 되게 좋네.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혹시 다시 태어나신다면 네.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딴 데 가고 싶으신 데 있으십니까?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. 707 다시 태어나면 이제 병이 아니라 부사관으로 707 한번 가보겠다. 네, 왜냐하면 예. 일찍 전역을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빨리 좀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있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쉽지 않죠. 4년을 근무를 해도 예. 나쁘지 않다. 지금 혹시 실례가 안 되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올해 이제 24살. 그럼 제 입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네요? 네. 아, 네, 맞습니다.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, 지금 4년만 하면. 맞습니다. 아니, 4년이 아니지. 1년만 들어가서 뭐,
4개월 훈련 받고 또 이제 실무 가가지고 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시면 1년 6개월 안에는 707 대원이 되실 수 있겠네요. 26 전에는 되실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뭐 하실 수 있으실까요? 제 때 뭐 물론 네.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네. 워낙 또 이 사회 네. 그런 단맛을 많이 네. 봐가지고 단맛을 많이 봐가지고 제 때는 좀 굳이 쓴맛을 보는 사람이 없다. 자,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또 강철 부대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SAT 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또 SAT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혹시 예비 후배님들께 뭐 한마디 드릴 수 있는 말씀 있다면? 제 개인적인 진짜 생각인데 물론 뭐 여러 이제 특수부대들이 있지만 임무만 다를 뿐이지 네, 다 뭐 강인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생활을 조금 이제 짧게 하고 싶은데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SDT 정말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솔직히 병사로서 그런 이제 뭐 레펠을 한다든지 네. 헬기를 타본다든지 뭐 다른 뭐 특수부대들과 뭐 교류를 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솔직히 잘 없죠. 네, 잘 느끼기 힘들거든요.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또 경호를 또 나갔었고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솔직히 경험들이 많습니다. 몇 안 되는 거의 특수부대 중 하나죠. 네. 네. 솔직히 병사인데 이런 경험이 진짜 힘들거든요. 쉽지 않죠 사실.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이런 병사로서 군 생활이 짧지만 조금 짧은 만큼 임팩트 있고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SDT 정말 진짜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플러스로 이제 소방이라든지 뭐 경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시면 또 메리트가 또 있으니까 특채 이런 네. 자리를 주어지니까 특채나 뭐 지원 자격이 또 주어지니까 솔직히 병사로선 받을 수 있는 건 다 준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강철부대 출연자 SDT 출연자이자 또 SDT 전역자로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나온 인터뷰 강준님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SDT 대원분들 또 여러 가지 특수부대 대원들과 국군 장병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강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혹시 뭐 SSU 같은 경우는 수당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? 네, 저희는 생명 수당이 또 따로 있죠. 그냥 매 월급마다 네, 추가로. 네. 어느 정도? 뭐 제가 받았을 때는 대충 한 30만 원 정도 그냥 매일 받겠네요. 저희 때는 예를 들면 그 병원가도 있잖아요. 월급이 한 10만 원 대 20만 원인데 SSU 병사는 월급 50만 원. 30만 더 받았는데 그 외형 수당을 병 부사관 장교가 똑같이 받아요. 대신 장교 부사관들은 연봉 아니 호봉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로 받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건 저희는 솔직히 막말로 극단적인 예로 뭐 훈련 안 한 사람 없지만 훈련 안 한다 쳐도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있는 거 아마도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. 저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. 와... 네.